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요. 주어진 표는, 자, 3번 문제 이게 표가 주어졌어요. 어떤 부하의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발전량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전량 갖다가 산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부하가 있는데, 자, 유도 전동기 있어요. 그죠? 뭐 37kW짜리 6대 있고, 또두 번째 유도 전동기인데 얘는 11kW짜리가 한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하는 전등, 기타 콘센트 같은 전등 부하가 있죠. 30와트짜리가. 자, 어차피 지금 요 문제 1번과 2번을 보면은 전체 부하에 대한 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표가 이렇게 막 숫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겁먹을 필요 없이, 자, 유도 전동이 이렇게 입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기를. 그 다음에 14.3, 뭐 30. 자, 요 세 개의 종류의 부하가 총 쓰는 전부하 양은 320.3kW라는 얘기거든요. 자, 요 지금 표 활용할 때 요거 단위를 잘 찾아야 돼요. 얘가 킬로와트 유유전력이죠. 그게 323.3이야. 근데 또 혼동되는 게 여기 입력 킬로볼트 암페어 있거든요. 걔는 또 365야. 그죠? 그러면 어떤 거 써야 되나요? 자, 요 밑에가 합계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맨 밑에 요 칸이 합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를 써야 되냐, 얘를 써야 되냐. 자, 1번 문제 보자고요. 전부하로 운전하는, 전부하니까 요 부하도 운전하고 있고, 두 번째 부하도 운전하고 있고, 세 번째 부하도 전부 다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부하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격 용량.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문제 봤더니 단 부하의 종합 용률은 88%다. 아하. 요 1번 문제 봤더니 1번 문제가 영률이 주어진 거야, 영률이. 영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전부하로 운전할 필요한 전격 용량을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전격 용량.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대답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봤더니 전부하 특성에서 입력이 킬로볼트 암페어가 365고, 입력 킬로와트가 320.3이란 말이야. 자, 이거 그대로 쓰면 이거는 영률을 갖다 적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답이 돼 버리잖아. 그렇게 문제 출제 안 되는 거죠. 즉, 요 입력 킬로와트 320.3을 부하의 종합 용률 88% 감안해서 킬로볼트 암페어로 고쳐달라는 뜻이거든요. 즉, 문제에서 영률 코사인 세타가 부하의 종합 용률이 얘가 88%, 즉 0.88이니까 여러분들은 요 부하의 용량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대답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전부하에서 입력 킬로와트 값이 합계가 320.3이란 말이야. 320.3 단위가 킬로와트죠. 요 킬로와트를 문제 요구하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유전력에서 피상전력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영률, 그죠? 나눠줘야죠. 0.88. 그래야지 유전력에서 피상전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혼동되는 사람들은 지금 알아두세요. 아, 유전력을 피상전력 고치려면 영률로 나눈 거구나. 아시겠죠? 즉, 요거 킬로볼트 암페어로 고치려면 우리가 유전력 킬로와트를 뭘로 영률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더라. 그죠? 근데 이 공식까지 굳이 쓰실 필요 없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문제 요구하는 킬로볼트 암페어 값이 몇이냐면은 얘가 363.98, 363.98 얘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낫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필요한 적격 용량은 전부하 운전하는데 필요한 적격 용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가 표준 용량으로 대답해 줘야죠. 363.98. 그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용량 값은 정답은 몇이냐면은 375. 363.98보다 큰게 제일 가까운 게 375짜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부하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엔진 출력은 몇 PS냐? 근데 이번 문제 풀다 보니까 약간은 당황스러운 게, 이때 시험을 보시면 당황스러운 게, 단위가 우리가 보통 출력 하면은 뭐 전력 해갖고 킬로와트 이렇게, 킬로와트 또는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PS야. PS는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죠. 기계 쪽에서 쓰는 단위거든요, 이게. 예. 자, 이 PS 값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어쨌든 우리가 엔진 출력,
엔진 출력. 이거는 이제 발전기 출력이고, 그죠? 예. 엔진 출력을 갖다 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단위가 킬로와트나 킬로볼트 암페어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발전기 같은 경우는 킬로볼트 암페어,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용량을 잡거든요. 근데 엔진은, 생각해보세요. 발전기는 우리가 전기체에 관련된 거지만은, 엔진이잖아.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디젤 발전기든지, 디젤 엔진이든지, 이거 엔진은 기계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계 쪽에 단위를 쓰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엔진 출력은 일단은, 자, PG라고 한다면, PG, 엔진. 자, 그럼 얘는, 위에서 우리가 썼던 320.3. 즉, 얘가 단위가 킬로와트죠. 그죠? 킬로와트에 분명히. 그 다음에 봤더니 발전기 효율이 100%가 안 나와. 92%야. 92%니까 얘가 0.92. 그죠? 즉, 효율이 95%밖에 안 나오니까 320.3을 공급했다가는 부족한 거지. 320.3에서 92% 떨어지면서 도착해야 될 테니까 300 이하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공급할 때는 320.3보다 더 많이 공급해줘야 부하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지금 킬로와트 값을 320.3을 갖다가 킬로와트 값을 갖다가 효율로 감안해서 우리가 킬로와트로 계산했단 말이야. 지금 이거 지금 상태가 킬로와트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분명히 PS를 물어봤잖아요. PS가 뭐냐면 마력의 단위야, 마력. 여러분들 마력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마력의 단위야, 마력. 근데, 마력이면은 PS가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가 마력이라 그러면 호스파워, HP가 마력이죠. 그죠? 1마력은 746W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우리가 영어권 나라들, 미국 중심으로 꼭 또 유럽 국가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력을 갖다 쓰는 단위가 틀려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문제처럼 PS도 마력의 단위더라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PS. 저 유럽 쪽에서 쓰는 요 마력 단위 PS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PS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자, 이 PS라는 게 뭐냐면 1마력은 1PS 값은 얘가 근사 값으로 몇이 나오냐면 0.736 나와요. 0.736 와트. 그 1PS는 0.736 와트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킬로와트를 거꾸로 PS를 고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와트란 것은 그러면 1PS가 0.736이면 1와트는 거꾸로 0.736분의 1로 역변환해 줘야지. 그랬더니 이게 몇 나오냐면 얘가 1.36 정도 나와. 1.36PS다 이거지. 자, 요 내용 자체 이렇게까지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1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전기의 단위 1와트라는 것은 마력으로 환산하면 얘가 1.36PS 값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아 1와트는 1.36PS 값이구나. 알겠죠. 그죠?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 풀기 위해서는 PS가 몇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알고 있어야죠. 1와트라는 것은 1.36PS다. 그럼 얘가 지금 와트잖아. 킬로와트. 얘를 갖다 PS로 고치려면 곱하기 뭐 해야 돼요? 곱하기 1.36 해줘야지. 그죠? 1.36배 해줘서 돌려줘야죠. 그럼 얘가 몇이냐면은, 자,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473.49PS 값이다. 자,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3번 문제에 답. 일단 발전기 필요 용량은 375. 킬로볼트 암페어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진은 473.49PS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